안녕하세요. 요리튜브 이특과 여름의 맛을 알려주실 전진주입니다. 어서오세요. 네. 선생님. 네. 제가 아직은 서툴지만 저도 요리하는 남자입니다. 그쵸. 일명 요생남인데요. 자, 제 손으로 여름 김치를 직접 만들고 싶은데 혹시 네. 요리튜브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김치 없나요? 당연히 있죠. 제가 이특 씨를 위해서 특별한 레시피를 준비해봤거든요. 가지, 요즘 한참 물오른 가지를 가지고 네. 익혀서 바로 먹는 김치인데요. 가지 숯김치 같이 한번 만들어볼까요? 자, 정말로 가지는 이름처럼 맛도 영혼도 가지가지인데요. 네. 자, 제 첫 김치 성공할 수 있게 선생님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요리 도전! 꼬들꼬들한 가지에 매콤한 양념을 묻혀 휘리릭! 색다른 맛에 반하는 가지 숯김치. 요리 초보도 손쉽게 만들어 뚝딱! 초간단 별미김치를 만들어볼까요? 자, 지금 저희 앞에는 가지가 네. 놓여 있습니다. 네, 먼저 있죠. 가지를 좀 저희가 손질을 해야 되니까 네. 먼저 씻으러 가볼까요? 좋습니다. 네. 가지는 별로 뭐 씻는데 불편한 건 없어요. 네네. 겉에 이렇게 먼지만 잘 제거해 주시면 돼요. 흐르는 물에. 네, 흐르는 물에. 네. 쉽죠? 정말로 가지가 네. 제가 지금 제철이라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와, 윤기가 정말 잘 예쁘죠? 예. 예쁘죠? 가지는 이렇게 윤기가 자르르 흐르고 너무 두꺼운 것보다는 지금 이렇게 이건 좀 두껍죠? 이거보다는 이렇게 조금 중간 정도 되는 게 오늘 김치 담그기엔 아주 좋은 사이즈예요. 정말 윤기가 흘러서 네. 전 모형인 줄 알았어요. 진짜 예쁘죠? 예. 네. 김치는 뭐 여러 가지 김치 참 많이 들었었는데 가지로 김치를 먹는다는 거는 많이 좀 생소합니다, 지금. 그쵸. 자, 그러면은 가지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면 가지는 보면 여기에 가시 같은 게 있어요. 예. 그래서 만질 때 좀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이쪽 면에요? 네네. 예. 그리고 자를 때 이렇게 보면 이렇게 파진 곳이 있죠. 예. 요 부분을 잘라주면 고기가 딱 가지 끝이에요. 딱 이렇게. 아. 딱 한 번에 벗길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면은 알뜰하게 쓸 수 있고요. 저는 오이 소박이처럼 이렇게 좀 잘라서 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3등분을 해서 칼집을 좀 내줄 거예요, 저는. 그럼 저는 좀 먹기 좋게 편하게 네. 제 느낌대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네, 좋아요. 잠깐만요. 예. 두께를 한번 볼게요. 지금 이렇게 얇으면은 예. 사실은 너무 금방 눌러서 조금 안 좋고 이거보다 조금 두껍게 써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이 정도면 괜찮습니까? 요거 너무 두껍고 예. 요거 한 반 정도, 한 요 정도? 그리고 특이 씨는 네. 아무래도 이특 씨는 조금 얇게 썰었기 때문에 네. 저보다 조금 짧게 삶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제 것도 빨리 손질해볼게요. 네. 조금 더 두꺼우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조금 더요? 네. 만약에 뭐 한 1.5cm다 그러면 손 있죠? 네. 손마디에서 손마디가 한 2cm 좀 안 돼요.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한 요 정도 두께? 네, 요 정도 두께 좋을 것 같아요. 두께. 네. 그럼 저도 하나 더 네.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숯김치라 그래서 되게 궁금하지 않았어요? 저는 무슨 맛일까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가지로 김치를 먹었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요. 가지는 거의 볶음이나 무침으로 네. 쪄서 무쳐먹거나 많이 하죠. 사이즈는 좀 네. 커도 작아도 크게 상관은 없으니까. 그리고 어차피 제가 먹을 거니까. 그럼요. 예. 그래야지 여러 가지를 해봐야 아, 요게 좀 두꺼우니까 이런 맛이 나고 조금 얇으니까 이렇더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실패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자, 저희 이제 가지 이제 손질이 모두 마무리가 된 거죠? 네. 이제 이걸 가지고 한번 쪄야 돼요. 네. 찜기로 가볼게요. 예. 면보를 착 털어서 깔아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네 깔아주세요. 그리고 가지를 담아주세요. 가지 김치를 만드는데 가지가 네. 찌나요? 아, 맞아요. 이게 가지 쑥 김치라고 해서 그 쑥자가 예. 익힌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쪄서 하면은 왜 가지가 이 식감이 되게 뿌둑뿌둑한 느낌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게 없어져요. 뜨겁죠? 조심하고 이렇게 얼른 이렇게 덮어주세요. 이렇게 덮고 뚜껑을 닫아서 이특 씨는 2분, 저는 2분? 3분. 예. 요거를 좀 잘 지켜야 돼요. 아. 이렇게 쪄지는 동안 저희 냉장고에 가서 나머지 재료도 가져와 볼까요? 좋습니다. 네. 네. 여기 부추도 있고 쪽파도 있네요. 네. 네. 그다음에 자, 이거 한번 다 볼까요?
볼까요? 네. 채소들을 손질하면서도 네. 계속 찜기를 보면서 시간을 또 체크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타이머 같은 거 좀 해놓으면 좋아요. 자, 이거 준비하는 동안 혹시 이게 시간이 네. 오바되면 안 되니까 미리 가서 지키고 있다 꺼내야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제가 볼게요. 사실 가지는 오래 찌게 되면 식감이 물컹물컹해지죠. 너무 물컹물컹. 이 특식 거는 더 얇게 썰었기 때문에 좋아요. 예쁘게 쪄졌으니까 뜨거우니까 잠깐만요. 이대로 이거 그냥 두면은 이 자기 몸에서 또 익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바로 얼음물에 담가주시는 게 좋아요. 네. 네, 제가 준비해 놓겠습니다. 네. 뜨거우니까 제가 이 특식 거 제가 담궈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아, 근데 사실 네. 이 가지를 그냥 실온을 시킬 수도 있는 건데 맞아요. 왜 얼음물에 이렇게 같이 담그나요? 가지가 자기 몸에서 또 열이 나서 마저 더 익어져요. 더 익어서 물컹물컹해질까봐. 네, 그러면은 식감이 굉장히 안 좋아지니까 이렇게 해서 제 것도 꺼내볼게요. 이렇게 해서 얼음물에다가 만약에 급하게 얼음 없다 그러면 냉동실에 아이스팩 같은 거 한두 개 있죠? 있죠, 예. 그 아이스팩 깨끗하게 저는 씻어서 비닐에 싸놨다가 이렇게 얼음물 대신 아이스팩 이용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식혀주세요. 충분히 식을 때까지 이렇게 담궈주시면 돼요. 그리고 손질을 좀 해볼까 봐요. 네, 그렇습니다. 자, 저는 오늘 좀 부추를 가지고 해볼 건데요. 이특 씨는 네. 뭘로 할까요? 전 요 파로 가겠습니다. 쪽파로. 쪽파로. 네. 저는 요거를 오이소박이처럼 속에다 넣을 거라서 좀 잘게 썰을 거예요. 자, 저는 이 어느 정도의 크기가 좋을까요? 요거를 무침이니까 아무래도 너무 큰 거보다는 한 손가락 한 마디나 한 마디 정도. 네, 그 정도가 좋지. 잠깐만요. 예. 근데 지금 보면 쪽파가 너무 굵죠? 예. 머리가. 이럴 때는 쪽파 머리 이대로 먹으면 너무 두꺼워요. 그럴 때는 간이 갈려요. 아, 그렇죠. 어디 갔어요? 아, 그때 체육회 하면서 많이 배웠거든요. 그렇구나. 여기 요 대가 예. 잎사귀가 이어져 있는 그 부분까지 되게 좋아요. 여기까지? 네, 거기까지 한번 반 갈라서 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썰어주시면 아주 먹기 좋게 되겠죠? 저는 제 거 썰어볼게요. 네. 이 정도 크기 괜찮습니까? 네, 좋아요. 네. 지금 가지에 비해서 소파가 네. 좀 많으니까 한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머리 부분은 달큰하니까 그건 다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요리라는 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한 번 정도는 꼭 해봐야 내 거가 돼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요일 코너처럼 직접 해보는 게 아무래도 민트 씨한테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하루하루 요리를 배우면서 완벽하게 하진 못하더라도 이렇게 보면서 어떤 맛이겠구나,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그런 상상이 돼요? 네, 상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실력이 막 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곱게 채 썰어서 양파 저도 넣을게요. 채를 쓰면 되나요? 네, 채 썰으면 될 것 네. 같아요. 채 썰 때 그냥 여기서부터 막 이렇게 썰면 여기가 둥근 부분이 많이 네. 나오거든요. 좀 더 고르게 썰고 싶으면 한 요 정도 먼저 잘라주세요. 이 정도를. 그래서 눕힌 다음에 이걸 눕힌 다음에 여기서부터 썰어주세요. 그러면 채가 처음부터 끝까지 고르게 나와요. 이 정도 남았을 때 다시 눕혀서 쓰면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고른 채가 나와요.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선생님 너무 두껍죠? 두꺼워도 네. 괜찮아요. 묻혀서 먹을 거니까 저는 이제 속에다 넣을 거라 좀 얇게 썰었어요. 항상 칼질은 여기서 눕혀요. 그렇지. 눕혀서, 눕혀서 이렇게 해서 네.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어요. 자꾸 해보면 전 세상에서 칼질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칼질이 쉽진 않아요. 네. 근데 그것도 하면 늘어요. 고추는 꼭지를 따고 저는 반 잘라서 채 썰 거거든요. 속을 넣을 거라서 이특 씨도 반 잘라서 채 썰어 볼까요? 조심조심. 네. 그리고 이런 홍고추나 피망 이런 거는 이 겉에가 미끄러워요. 그래서 썰 때 미끄러질 수가 있으니까 이 안에 씨들은 제거 안 하나요? 아,
숟가락으로 제거하는 법 배우셨구나. 예, 예. 근데 저는 이 씨앗에 비타민이 되게 많아서 저 김치 담글 때는 웬만하면 그냥 다 쓰거든요. 그대로, 예. 네, 그냥 다 쓸게요. 그리고 썰 때 그 안쪽으로 해서 써셔야 칼이 미끄러지지 않고 잘 썰 수 있어요. 안 그러면은 그 겉에 쪽에서 썰면은 미끄러질 수도 있어요. 훨씬 쓰기 편하죠? 어, 편합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집중하게 되면 말수가 적어지거든요. 어. 아, 칼질 할 때는 말수 적은 거 좋아요. 어. 괜찮아요. 제가 떠들면 되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썰었으니까 네, 잘했어요. 그렇게 해서 한쪽에 담아주고 자, 그러면 들어갈 재료는 냉장고에 뭐 당근이나 뭐 다른 채소, 파프리카 이런 거 있으면 상관없어요. 어, 그렇게 해서 하면 되고요. 이제 양념을 좀 만들어 볼게요. 양념. 네. 네. 자, 양념 만들기 전에 가지가 다 익었, 다 이제 식었으면 요거를 물기를 한번 빼줘야 돼요. 물기를. 네. 면보나 이런 거지에다가 물기를 짜주시는데. 물기를. 네. 쭉 짜주면 되는 건가요? 어우, 쭉 짜면 큰일 나겠죠? 모양이 아, 다 흐트러지니까. 흐트러지니까. 이거 너무 많다, 한꺼번에. 그쵸? 네. 이렇게 반 정도만 해서, 이렇게 살살 눌러주세요. 이렇게, 살살. 살살. 손에 힘 빼고, 어, 물기만 빼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치, 그치. 어, 그렇게 살살. 이 두께가 이 정도 돼도 괜찮죠? 아. 어, 네. 요 정도 사이즈가 제일 좋은 사이즈네요. 약, 네, 그 정도 하면 한 입에 네. 딱 들어가기 좋아요. 이렇게 해서 물기를 빼서 제 거 담아놓을게요. 자, 그럼 이제는 양념을 좀 만들어 봐야겠죠? 네. 그래서 그런데 사실 이제 김치라는 게 네. 네. 숙성을 대부분 많이 시키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가지죽 김치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숙성을 시킨 다음에 먹어야 되는 건가요? 어, 요거는 어, 가지죽 김치는 겉절이처럼 바로 먹을 수 있는 김치예요. 아~ 그래서 다 그 버무려서 바로 먹어도 되고 아니면은 한 반나절 정도 숙성했다가 냉장고에 넣어서 드셔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단 요건 오래 두고 먹는 김치가 아니라서요. 한 3, 4일 정도 안에 드시면 좋아요. 아, 갑자기 손님이 오셨을 때 또 내드릴 수 있는 바로 해서 먹어도 되니까 좋아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양념을 좀 만들어 볼게요. 네. 자, 정말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것 같은데요. 양념이요. 제 요리는 알다시피 간단해요. 그쵸? 네. 한 주 동안 지켜봤겠지만 간단한데 맞습니다. 맛있어요. 자, 특식도, 특식도. 자, 제일 먼저 고춧가루 넣을게요. 고춧가루, 예. 고춧가루 2개. 2개. 네. 우리 자. 가지 5개 했어요. 분량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2개. 그 다음에 설탕은 반 작은술. 반 작은술. 이렇게. 네. 반 작은술. 그 다음에 요거는 액젓이에요. 좀 맑죠? 네. 액젓 하나. 무슨? 네. 간장 한 큰술. 그 다음에 요거 다진 마늘 한 큰술. 네. 그 다음에 다진 대파는 한 두 큰술. 이렇게 해서 잘 섞어주면 돼요. 선생님 오시니까 네. 장갑도 굉장히 고급스럽네요. 이게 네. 좀 덜 벗겨져서 편하거든요. 뭔가 지금 수술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비닐 장갑이 좋긴 한데 네. 잘 벗겨져서 제 그쵸, 손이 네. 좀 작다 보니까 그래서 요거 양념을 먼저 잘 섞어주세요. 이렇게 섞고 잘 금방 버무려지죠? 네. 네. 야, 이 장갑 끼고 하니까 저 뭔가 프로가 된 느낌. 어,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요 썰어놓은 야채 있죠? 네. 요거를 넣어주세요. 채소를 넣고. 네. 얘를 숨을 좀 죽여주셔야 돼요. 왜냐면 가지는 이미 쪄졌고 충분히 물기를 빼서 부드러워졌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같이 버무리면 조금 물러질 수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숨이 살짝 금방 죽어요. 그죠? 맛있는 냄새가. 맛있는 냄새 나죠? 네. 요 양념이 아주 쉬워요. 간장 하나, 액젓 하나, 설탕 약간. 하나 맛보실래요? 괜찮아요? 맛있네요. 이렇게 됐으면
이제 여기다가 저는 소를 집어넣으면 돼요. 아, 벌써요? 네. 그럼 저는? 네. 바로, 이 특씨는 네. 바로 버무려주면 되겠죠? 아, 양파를 안 넣네요, 제가. 아, 양파 안 넣으셨어요? 네. 그래, 원래 초보 때는 원래 실수를 하기도 해요. 다 만들어 놓고 잊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심지어 옛날에 저도 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파가, 대파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넣었죠, 그때. 그쵸. 네. 그냥 사이사이, 김치 사이사이에 깔았죠. 그래도 맛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저는 가지 속을 넣어볼게요. 속을 넣어주고. 그럼 저는 네. 가지를 여기다 같이 넣어서, 같이 버무리면 돼요. 네. 자, 가지야. 잘하고 있어요. 그걸 막 주무르듯이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살살 섞어주시면 좋아요. 사실 뒤에 먹는 시간이 따로 있는데 네. 이거 하나 그냥 집어서 한번 맛보고 싶죠? 예. 그러면 얇게 썰은 거 그거 이제 숨에 살짝 죽어야 이게 더 맛있거든요? 아, 지금 안 된다고 합니다. 사실 그 이렇게 김장하다 네. 보면 맞아요. 김장의 묘미는 옆에서 앉아서 하나씩 집어먹고 아우 엄마가 그 배추 하나 뚝 따가지고 네. 돌돌 말아가지고 입에 쏙 넣어주고 그거 배 속 쓰린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거 받아 먹잖아요. 근데 태어나서 저는 그렇게 먹었던 김치가 가장 맛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럴 때 갓 버무릴 때 먹는 김치가 네. 진짜 맛있는 김치죠. 자, 선생님 그럼 제가 네. 완성 접시를 네, 얼른 좋아요. 가져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네. 가지속 김치가 네. 생각보다 만들기가 간단하고 쉬운 것 같아요. 굉장히 간단해요. 네. 네. 그래서 요즘 혼자 사는 사람들 싱글남 싱글녀가 많기 때문에 그쵸. 이런 거 혼자 잠깐 해드셔도 참 맛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잡아서 담을 때는요 네. 이렇게 위에다 살포시 올리면서 담으면 좋아요. 너무 많이 잡지 말고 네. 조금씩 해서 위에다가 살포시 얹으듯이 네. 자, 아까 선생님께서 네. 만드시면서 며칠 안에 먹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오래 두고 싶어서. 먹는 것보다는요 바로 먹어도 되는 김치라서 바로 갓 담아서 3-4일 안에 드시면 딱 좋아요. 3-4일 안에 네. 이렇게 해서 너무 많이 담지 않고 여기다 한 3개 정도만 더 올리시면 예쁘게 담아질 것 같은데요. 이게 음식이 플레이팅이라 그래서 음식 담는 것도 막 담는 것보다 훨씬 이게 음식을 맛있어 보이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 맞아요. 같더라고요. 그래서 양념도 이렇게 살짝 올려주고 네 잘하셨어요. 그다음에 저도 담아볼게요. 선생님 눈이 왜 이렇게 맵죠? 눈 맵죠? 양파랑 그 향신 채소가 있어서 좀 매울 거예요. 선생님 약간 제 스타일대로 지금 플레이팅을 해도 되죠? 그럼요. 그거는 이제 요리 만든 사람의 특권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저는 좀 푸짐하게 담아볼게요. 한 사람에 하나씩 다 가져가서 먹을 수 있게. 오, 점점 예뻐지고 있어요. 아,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먹는 사람도 아주 푸짐해 보이고 좋아요. 여기가 예쁘니까 제가 이대로 돌려드릴게요. 괜찮을까요? 좋아요. 괜찮아요. 가지도 잘 보이고. 내가 무슨 요리를 했는지 딱 보이게 해놓으셨으니까 잘하셨어요. 쫄깃한 가지 사이로 비법 양념이 쏙쏙 눈과 입이 즐거워지는 전진주표 가지속 김치. 고춧가루와 쪽파를 듬뿍 넣어 매콤함이 두 배. 기분 좋게 입맛 당기는 이특표 가지속 김치. 자, 꼬들꼬들한 식감을 반하는 가지쑥 김치 제가 만들어봤는데요. 자, 여름 밥상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별미 김치인 것 같습니다. 자, 얼른 밥에 비벼 먹고 싶은데요. 오늘의 요리 완성! 오늘의 요리 가지쑥 김치를 다시 살펴볼까요? 가지쑥 김치는 먼저 가지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줍니다. 씻은 가지는 꼭지를 제거하고 큼직하게 썬 뒤 열십자로 칼집을 내주세요. 김이 오른 찜기에 젖은 면포를 깔고 손질한 가지를 올려 2분 정도 쪄줍니다. 찐 가지는 얼음물에 충분히 식힌 뒤 면포로 살짝 눌러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부추는 잘게 썰어줍니다. 쪽파를 사용할 땐 흰 줄기를 반으로 가른 뒤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양파, 홍고추는 곱게 채 썰어줍니다. 고춧가루, 설탕, 까나리 액젓, 간장, 다진 마늘, 다진 대파를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여기에 잘게 썬 부추, 채 썬 양파, 채 썬 홍고추를 섞어 소를 만들어줍니다. 찐 가지의 칼집 사이로 소를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접시에 먹기 좋게 담아주면 가지숯김치 완성! 오늘의 요리 가지숯김치 만들기에 도전해보세요. 자, 이제 손님과 함께 만들어본 가지숯김치 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부터 먹고 싶어 했잖아요. 네, 침이 계속 입에 네. 들어서 제 거는 좀 크니까 제가 좀 잘라서 맛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잘라서 한 입 크기로 자,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계속 만들면서도 입안에서 이 구멍이 들어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랬죠. 자, 아직 이렇게만 봐서도 무슨 맛인지 모르겠거든요. 그렇죠. 네. 궁금하시죠? 어떠세요? 와, 꼬들꼬들해요. 그렇죠. 그 꼬들꼬들한 비밀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쪄서 바로 찬물에 얼음물에 넣었잖아요. 반드시 얼음물에 빨리 식혀주셔야지만 가지가 물컹거리지 않고 꼬들꼬들하게 돼요. 사실 가지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늘상 말씀하시는 게 너무 물컹거린다. 아, 맞아요. 그런 식감 때문에. 질겅질겅거린다는 식감이 싫어서 안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 여기 비법이 있네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 나서 너무 오래 치지 말고 바로 얼음물에 담그면 쫀득쫀득한 그쵸. 식감을 가질 수 있다. 네. 네. 그러면 이 특시도 맛있게 됐는지 저도 한번 먹어볼까 봐요. 네. 아주 잘하셨어요. 이렇게 하면은 바로 먹을 수도 있고요. 네. 요게 한 이틀 정도 되면, 하루 이틀 되면은 속에 간이 살짝 배거든요. 그래서 더 맛있게 먹을 수도 있고요. 가지는 약간 두께가 있어서 싱거울 수 있으니까 간은 조금 간간하게 하셔도 되는데 저는 워낙 싱거운 걸 좋아해서 이렇게 하면 딱 맞을 거예요. 아, 저는 그래서 아까 일부러 고춧가루를 조금 더 넣었거든요. 센스쟁이. 네. 그래서 그런지 참 아삭아삭하고 맛있죠. 저는 이 가지의 식감이 이렇게 아삭거릴 줄은 몰랐죠. 오인가 싶을 정도로 맞아요. 네. 정말 가지의 재발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야, 이렇게 김치를 사실 김치 담근다라고 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만 생각을 하시는데 이 가지숯 김치라면은 한 30분 안에 네. 뚝딱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가지의 또 새로운 식감까지 또 발견을 했고요.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네. 김치에 대해서 다양한 김치를 알려주셨었는데 네. 여름 김치 알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자주 다음에 또 뵀으면 좋겠네요. 가을 김치가 또 따로 있나요? 그럼요. 가을 김치도 있고 그렇죠. 매번 또 나와주셔서 네. 또 좋은 김치, 맛있는 김치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한 주 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이특이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오늘의 요리 꼭 도전해보세요. 다음 주에는 넉넉한 손맛과 친절한 설명으로 사랑받는 주인공 이순옥 요리연구가의 정성 가득한 레시피를 소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